우주의 조약돌이 전하는 작은 지식의 큰 울림. 저는 레알 우주의 속세계를 알려드릴 안될 과학의 궤도입니다. 우주하면 떠오르는 대명사 나사. 하지만 그 이면엔 6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시작해 만년 2등을 도맡았던 굴욕의 역사가 숨겨져 있는데요. 오늘은 우주까지 뻗어나가 자존심 싸움의 종결자 나사의 짠내 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인간의 발걸음이 우주로 향한 지는 10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6.25 전쟁이 끝나고 전쟁 복구가 한창이었던 1957년 구소련에서 인류 최초로 발사에 성공한 위성 스푸트니크가 등장합니다. 미국과 소련의 치열하고도 살벌한 냉전 시대에 세계 첫 인공위성의 등장은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발사에 성공한 인공위성을 활용하면 소련은 정찰기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미국을 감시할 수 있는 건 물론 위성 발사에 사용되는 로켓 기술로 소련에서 미국까지 한 번에 날아가는 핵폭탄,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당시 인공위성은 곧 무기로 생각되던 시기였으니까요. 이로 인해 일명 스푸트니크 쇼크라는 말까지 생겨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시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은 소련보다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발전시킨 비행기술을 바탕으로 첨단 정찰기 등에 활용했으니 어쩌면 당연한 거였죠. 하지만 그 사이 소련은 대륙간 탄도탄 개발이라는 확실한 목표 아래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면서 로켓 개발에 앞서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의 경우 공군과 해군, 육군에 각각 개별적으로 로켓을 개발하면서 대륙간 탄도탄 개발에 집중한 소련보다 늦춰지게 된 거죠. 여기에 해군의 맹가드 로켓은 발사 직후 폭발해버리는 모습이 그대로 생중계되기까지 합니다. 미국의 긴장도는 안보에 위협이 될 만큼 치솟게 되죠. 아직 2차 세계대전의 흔적이 채 지워지지 않은 냉전 시대, 결국 미국은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군사적, 과학적 우주전쟁을 말이죠. 그렇게 미국 내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연구부서를 통합해 우주개발만을 전담하는 나사를 창설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우주경쟁체제에 나서게 된 미국과 소련. 소련이 인공위성을 먼저 쐈다면 미국은 그보다 참신하고 영향력 있는 프로젝트를 찾아내고 성공시켜야만 했습니다. 선조국답게 항공우주기술에 어마어마한 지원을 쏟아낸 미국.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안 좋게 흘러갔습니다. 최초의 위성부터 시작해 우주에 관한 최초 타이틀을 소련에게 하나하나 뺏기기 시작했습니다. 달에 충돌시킨 최초의 탐사선, 최초의 우주인, 최초 3인승 우주선 발사와 1965년에는 세계 최초 인간 우주유영에 성공하기에 이릅니다. 존 F. 케네디는 소련이 아직 건드리지 못한 곳, 인류가 한 번도 밟지 않은 달에 대한 탐사로 전략을 바꿉니다. 1960년대가 가기 전 미국이 인간을 달에 보낼 거라고 전 세계에 선언하죠. We choose to go to the moon. We choose to go to the moon. 우연히도 존 F. 케네디의 선언 이후 두 강대국의 관계는 살벼락에 변해갔습니다. 쿠바에 미사일을 두고 핵전쟁의 위험이 몰아친 거죠. 다행히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은 우주에서 벌어졌습니다. 우주 탐사에 있어 최초의 타이틀을 따기 위한 치열한 눈치 게임을 이어가는데요. 소련보다 한 발 늦었지만 머큐리와 제미니 프로젝트를 통해 실력을 갈고 닦은 미국. 드디어 달 탐사를 실현할 아폴로 프로젝트를 출범시킵니다. 하지만 아폴로 1호의 발사를 앞두고 비극이 벌어집니다. 사령선 기체를 테스트하는 도중 화재 사고가 일어나 거스 그리썸을 비롯한 3명의 우주비행사가 모두 사망하고 말았죠. 사고의 원인은 고작 피복이 벗겨진 전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후 나사는 당시 기술로는 기적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강력한 성능을 지닌 세턴 5 로켓을 개발해 아폴로 4호부터 다시 본격적인 달 탐사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놀라운 건 세턴 5 로켓을 포함해 당시 우주선의 발사와 비행 궤도, 착륙 등에 필요한 모든 계산이 수기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도 컴퓨터가 있긴 했지만 지금과 달리 조금 빠른 계산기 역할 그 이상은 아니었죠. 컴퍼스와 각도기를 이용해 칠판과 종이에 비행선의 궤도를 그려가며 수식 하나하나와 사소한 계산까지 손으로 써내려간 겁니다. 로켓의 설계도 역시 일일이 손으로 그려 제작했다고 하네요. 손으로 한땀 한땀 장인의, 아니 과학자들의 손길로 그려나간 설계도는 지금까지도 미국 우주산업의 기반을 만든 훌륭한 성과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폴로 4호와 7호까지의 시험 비행을 거친 미국은 아폴로 8호에 이르러 지구의 위성인 달까지 갔다가 무사히 귀환하는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소련보다 한발 빠른 달 탐사였죠. 그리고 마침내 달 착륙선을 포함한 3차례의 추가 테스트와 리허설을 마친 나사는 1969년 7월 16일 드디어 아폴로 11호를 달로 쏘아올립니다. 아폴로 11호 발사 당시 우주기지 근처에는 100만 명 되는 인파가 몰렸고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니까 7억 명에 이른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에 사람이 발을 딛는 최초의 순간,
전 세계인이 숨죽여가며 생중계로 지켜본 이 장면은 미국인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 중 하나로 꼽혔는데요. 무려 17%나 되는 미국인들이 냉전 종결이나 걸프전쟁보다 높은 비율로 아폴로 11호 달 착륙을 꼽았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승부를 뒤집을 만큼 대단했던 사건이었지만 그만큼 큰 위험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실제 달에 도착하기까지 우주비행사들은 몇 번의 사선을 넘나들어야 했는데요. 달로 착륙하기 전 착륙 예정 지역에는 예상과 달리 직경 100m 정도의 크레이터가 존재하고 있었고 승용차만한 바위가 널려 있었다고 하죠. 이때 닐 암스트롱은 반수동으로 조종을 전환해 다른 지역으로 옮겨 무사히 착륙했다고 합니다. 당시 연료는 10초 남짓이 남은 것으로 표시될 정도로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죠. 또한 달 착륙 직후 연료가 얼어 관속을 막아 우주비행사들이 안에 있을 때 폭발의 위험까지 맞닥뜨립니다. 이처럼 생생한 위기를 이겨내 지구 귀환에 성공한 닐 암스트롱. 그의 명언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우주에 첫 축포를 쏘아올린 후 아폴로라는 영광 뒤로 음모론이라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에 뒤처진 미국이 당시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만든 할리우드의 유명 감독 스탠리 큐브릭을 불러 가짜로 달 착륙 장면을 꾸며냈다는 것인데요. 어쩌면 아직도 이런 음모론이 존재한다는 것은 변변한 컴퓨터 한 대 없었던 시절 인류의 우주 진출이라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시 나사답게 음모론 따위에 개의치 않고 아폴로 11호 이후 17호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의 착륙 실패를 제외하고는 유인 달 탐사를 이뤄내게 됩니다. 그리하여 달에 착륙시킨 우주선은 총 6대, 그중 12명의 우주비행사들이 달의 표면을 걷고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아폴로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소련도 소유주라는 달 탐사용 유인 우주선을 만들고 존드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미국과 달리 소련은 지속적으로 많은 자금을 투입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사실 미국과 소련은 달 탐사에 있어 서로 협조를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기술이 자신의 나라보다 더 뛰어날 거라 생각했고 오히려 자국의 우주기술이 약하다는 걸 노출할 수 있다며 결국 상호 협조는 결렬되고 마는데요. 소련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존드 678호로는 애매한 반쪽짜리 성공만을 거두었고 미국의 세턴5와 맞서기 위해 개발한 N1 로켓도 연이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소련은 수많은 우주선과 로켓을 창고에 쌓아둔 채 달 탐사 계획을 중단하게 되죠. 이와 동시에 과열 양상으로 치닫던 미국과 소련의 우주전쟁도 서서히 화해 분위기로 막을 내리며 1975년에는 아폴로 우주선과 소유주가 우주정거장에서 도킹한 뒤 양국의 우주비행사들이 손을 맞잡는 평화의 우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후 소련은 행성 탐사 대신 우주정거장 프로젝트에 공을 들이지만 소련이 해체되면서 당시 개발된 소유주 우주선만이 막강했던 소련의 우주 탐사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유주 우주선은 너무 잘 만들어진 탓에 명품 중에 명품으로 불리며 아직까지도 우주항공 부분에 현역으로 뛰고 있는데요. 지난 9월에는 위성 34기를 우주로 실어나르며 우주인터넷 기업 원웹의 저궤도 위성을 322개까지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사를 통해 미국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던 소련의 항공우주 기술을 견제할 수 있었고 그들이 펼친 우주전쟁의 영향으로 1967년에는 우주개발 계획을 세운 국가들이 모두 모여 우주조약에 서명하게 됩니다. 이 우주조약은 특정 국가가 우주공간에 핵무기 또는 다른 대량 살상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우주를 평화적 목적을 위해 모든 국가가 탐사하고 개척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탐사, 지금까지도 나사의 정신으로 전해지는 중요한 가치였죠. 이후 평화를 바탕으로 나사의 시야는 더 깊고 넓은 우주 탐사와 행성 과학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옮겨갔습니다. 1971년에는 메리너 9호라는 우주선을 화성에 보냈고 그로부터 2년 후에는 아폴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남은 로켓과 우주선으로 우주정거장 스카이랩을 만들어냈으며 이 우주정거장까지 사람과 물자들을 실어나르기 위한 이른바 스페이스 셔틀, 바로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까지 내놓으며 우주산업을 한층 발전시키게 되죠. 한때 우주패권을 놓고 미국과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던 러시아도 주도적으로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1998년 첫 번째 모듈 자레아를 궤도에 올린 것을 시작으로 미국과 러시아, 유럽, 캐나다, 일본 등이 참여한
국제 우주정거장 ISS가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19개 국가에서 240명이 넘는 우주비행사가 ISS를 방문해 각자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죠. 이처럼 나사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끊임없이 우주 곳곳으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지질학과 천문학이 융합된 행성과학을 탐구하며 인류 최초로 다른 행성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기 위해 탐사에 나선 것이죠. 목성과 토성, 천왕성과 해왕성을 탐사하기 위한 보이저 1호와 2호를 차례로 발사에 성공하면서 나사는 태양계 탐사의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나사는 그 두 개의 보이저 호에는 골든 레코드라고 하는 금속 디스크를 실었습니다. 여기에 지구의 위치 정보, 한국말 안녕하세요를 비롯한 55개 나라의 언어로 된 환영 인사, 각국을 대표하는 노래와 클래식 음악 등이 담긴 선물 상자 같은 것이었죠. 먼 훗날 혹시라도 마주칠지 모르는 외계인들에게 우리의 존재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록 보이저호는 아직까지 외계인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화성 너머에 있는 외행성들에 대해 지금까지 인류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을 전달해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토성의 고리가 얼음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보이저호의 탐사를 통해 인류가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이었죠. 해왕성과 천왕성의 생생한 모습을 포함해 지금까지 수천 장이 넘는 사진을 지구로 전송하고 있고 태양계를 훌쩍 벗어난 미지의 영역 성간 우주에 도달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에 새롭고 다양한 정보들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냉전시대 강대국 간의 격렬한 경쟁의식에서 시작된 우주 탐험 역사는 국가 차원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인류 최초 우주의 영웅 타이틀을 만들어낸 것 역시 국력을 나타내기 위한 홍보가 됐죠. 나사가 우주의 주도권을 잡게 된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 나사의 우주기술은 국가적인 프로젝트에 국한되지 않고 전세계 우주탐험의 선지자로서 우주기술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우주 경쟁 속 한국도 우주 대열에 나서고 있는데요. 2022년 8월 발사를 목표로 대한민국 최초의 한국형 달궤도선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누리호 발사와 함께 한국 첨단 우주과학의 전초기지 나로우주센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작은 지식의 큰 울림, 우주의 조약돌과 함께한 안될 과학의 궤도였습니다.